0020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비비안입니다. 비비안, 은,는 동사는 1957년 설립된 언더웨어 및 이너웨어 전문 기업임. 여성용 파운데이션, 란제리, 스타킹, 마스크 등이 주요 품목인 비비안, 바바라, BBM, 마터니티, 젠토프, 수비비안, 드롤, 로즈버드, 판도라 등의 다양한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 품목으로는 여성용 파운데이션, 란제리, 스타킹 및 마스크 등을 생산하고 있음. 2022년 3분기 기준 여성용 파운데이션과 란제리, 스타킹 등이 매출의 99.06%를 차지함. 기업 개요 대시 여성용 내의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여성 란제리 전문 기업으로 비비언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여 여성 이너웨어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음. 대시 주요 브랜드로는 비비언, 로즈버드, 바우브러, 딜러, 펜도러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매장 및 백화점, 아웃렛, 전문점 등 다양한 유통망 확보. 대시 연결 대상 종속 기업으로는 청도남남 유한공사, 남영나이론, 주, 회미모드, 청도남천 내의 유한공사, 바우브러 페리스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브랜드 다각화 및 홈쇼핑 실적 개선 등으로 파운데이션, 란제리 등 내의류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스타킹 판매 증가, 임대 부문의 매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신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나 기타 수지 및 금융수지 저하, 관계 기업 지분법 손실 발생 등으로 순이익 적자 전환하였음. 대시 나나핏과 그라운드 V의 성장, 바바라 등 고가 제품 수요 지속, 골프 속옷, 팔토시 등 골프 패션 잡화 출시, 에슬레저 제품 라인업, 신규 브랜드 런칭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2월 23일 기준 장마감 비비안의 시가총액은 40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비비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092입니다. 비비안의 상장 주식수는 2979만 3,900 주입니다. 비비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비비안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8.9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6.3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1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46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64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3배, 3,16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1번지억 원, 20억 원, 1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4억 원, 마이너스 523억 원, 마이너스 32억 원입니다. 비비안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1번지 88%이고 유보율은 588.9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13.69이며 전일 대비해서 43.04-1.8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1.25이며 전일 대비해서 23.77-3.3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비안의 2022년 12월 2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05원보다 3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비비안의 종가는 1370원이며 주가가 비비안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비안의 종가는 1370원이며 주가가 비비안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비비안은 거래량 66,302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1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2,691주, 유진증권에서 9,48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212주, 한국증권에서 5,261주, NH투자증권에서 5,22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5,683주, NH투자증권에서 8,787주,
한국증권에서 7,128주, 대신에서 6,45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67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54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3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PBN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